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제13장인 재경부와 구매부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회계의 의미는 재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342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고성과를 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란 기업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을 일정하고 통일된 회계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형화된 양식으로 법에 의한 강제적 통제를 받아서 적정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회계는 목적이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회계 정보를 산출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숙박업계 기준인 USAU에 의한다면 호텔을 비롯한 숙박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만들어 어떠한 규모의 호텔이라도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호텔 회계 제도는 외국 호텔과 합작 투자 법인이거나 체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제외한 외국 호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회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호텔 객실, 식음료, 기타 부대시설에 발생되는 계정의 정산은 현금 지급과 같이 판매시점과 지금시점 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래의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회계의 특징으로는 고객 원장, 영업장 계산서, 각종 전표, 그 다음에 모든 호텔의 수입은 회계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계산서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항상 신속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호텔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금화가 원칙이고 체크아웃이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텔 영업회계는 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인적 물적 서비스 대가에 대한 회수 및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호텔 영업회계는 당일 결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텔 영업회계 특징으로는 고객의 불특정함을 볼 수 있고요. 거래 단위의 영세성과 거래 장소의 특성, 호텔을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되어 처리되는 것이 영업회계의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재경부 주요 업무로는 재무회계, 예산편성, 운영자금, 둘째로서는 호텔에서 발생하는 객실, 식음료 및 기타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정확하게 수치 기록되어 있는지 심사하여 영업일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신관리고 넷째는 원가로서 호텔에 반입되는 물품의 검수, 관리, 식자재 등을 들 수 있고 다섯째는 구매관리를 해서 구매품의 의사서와 구매 발주서를 통하여 국내의 식음료 자재 및 일반 자재를 호텔에 물자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매부 업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부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는 해당 물품의 구매, 검수 그리고 저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납입 관리 준수는 납기일이 늦지 않도록 구입해야 하고요. 적정 재고 관리 및 재고 관리는 적정량 식자재를 항상 보유함으로써 식자재 유통량이나 가격의 변동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351쪽을 보게 되면 그림 13-1번에서 일목요연하게 구매 관리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 관리는 주문되는 원재료를 호텔에 납품되고 원재료를 검사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검수 관리라고 합니다. 1단계는 확인 조사, 2단계는 구매 시 적용한 구매 명세서, 3단계는 송장 확인, 4단계는 검수 일자 작성 단계, 5단계는 구매한 식자재료가 제자리에 입고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장 관리의 목적은 검수장을 거쳐 입고된 식자재가 상품화 될 때까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부패와 손실을 막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장 관리는 첫째 식자재 사용 빈도를 알아보고요. 둘째는 보안 관리, 셋째는 모든 창고에 적당한 저장 공간과 저장 온도, 저장 기간, 화기, 철저한 위생과 식품 간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요. 넷째로는 식품 분별로 적정한 저장 온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또한 와인 저장도 가장 까다롭습니다. 레드 와인은 실내 온도고요. 화이트 와인은 6도에서 12도 실상 온도를 항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와인과 음식의 조화로서는 우리 교과서 354쪽 표 13-1번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고 관리는 선입 선출법과 후입 선출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활용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전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